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프린터나 팩스에 들어있는 로라를 돌려주는 스테인리스 축을 이용하여 거무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무게란 국어사전에는 목재에 정해진 치수의 평행선을 긋거나 자리를 내는 데 쓰는 공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전에 목수들이 쓰던 말이 생각나서 거무게인지 그식인지 찾아봤더니 요즘에도 거무게 혹은 마킹 게이지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는 프린터에 달려있는 플라스틱 톱니바퀴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만드는 법과 동파이프 카타기를 이용하여 좀 더 멋있게 보이는 마킹 게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파이프 카타기를 이용하여 거무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이것이 동파이프 카타기입니다. 동파이프 카타기는 파이프를 자르는 부분을 보면 둥근 날이 있습니다. 이것을 빼내어서 거무게로 쓰다가 다시 동파이프 카타기로 사용할 때 다시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 예비날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칼날을 고정시키는 키가 있습니다. 여기에 작은 드라이브나 송곳으로 밀면 빠집니다. 이렇게 빼서 사용하시고 다시 넣을 때는 역순으로 조립하여 쓰시면 됩니다.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프 매드샤를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앞쪽은 32mm, 뒤쪽은 15mm짜리 하나를 준비하시고 15mm 니프를 이용하여 뒤쪽에 끼우고 앞쪽에는 나무를 이용하여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은 매드샤의 구멍은 크고 레일은 작기 때문에 레일을 고정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먼저 홀커터를 이용하여 원통형 나무를 하나 만들고요. 원통형 나무에 볼트를 끼우고 드릴에 끼워서 돌리면서 크기를 맞춰 만들어주고 본드를 이용하여 고정하겠습니다. 이제 본드가 마를 때까지 두고 레일에 파이프 카타기 날을 고정할 구멍을 뚫고 탭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카타기 날 구멍이 크기 때문에 볼트와 날 사이를 줄여줄 와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날을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구멍을 내고 탭 길이를 이용해서 나사산을 만들어줍니다. 네일을 고정할 볼트를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드가 말랐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는 완성되었고요. 다음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프린트기에 붙어있는 기어를 그대로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여기에 구멍을 뚫고 나사 끝을 뾰족하게 갈아서 끼우면 됩니다. 아주 쉽죠. 이렇게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들도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집을 할 줄 몰라서 두서가 없네요. 매번 먼저 내용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하면서도 그렇게 안 하고 글쓰기가 귀찮아서 그냥 하다 보니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네요. 어째 마음은 급하고 올려야 된다는 마음만 앞서서 엉망이 되었네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많이 힘든데 왜 이럴까요? 다음부터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고생했으니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원래 붙어있던 기어는 정밀하게 가공이 되어 있어서 별도로 고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밀어도 잘 안 밀려가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네요. 파이프 카트기로 만든 것은 좀 무겁지만 철판용으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 만들고 보니 생각 외로 잘 만들어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